안녕하세요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애완동물 계열 서영규 교수입니다. 봄철 산채 시 찐득이 예방법과 찐득이가 붙었을 때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찐득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분무형, 샴푸형, 목걸이형, 바르는 형이 있어요. 이 분무형 제품 같은 경우는요, 강아지의 몸에 이렇게 뿌려주시거나 강아지가 잠자는 이불이나 방석, 그냥 카페트 등등에 뿌려주시면 진드기 예방 효과가 있고요. 이 제품은 샴푸인데요. 이거는 강아지 목욕시킬 때 전신에 골고루 거품을 내서 씻겨주시면 똑같은, 이 스프레이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목걸이형 제품이 있고요. 목걸이형은 이렇게 채워놓으면 8개월 동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산책 시 목걸이만 차고 있어도 이 약품으로 인해서 진드기가 안 붙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도포형 제품인데요. 도포형 제품으로는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. 이거를 목덜미에 발라주게 되면 진드기가 붙지 않는 효과도 주고 또 붙어있는 진드기는 떨어지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. 진드기 치료법으로는 이런 경구형 제품이 있습니다. 이 경구형 제품을 먹게 되면 내부 기생충 예방도 되고요. 외부에 붙어있는 진드기, 벼룩, 이 등을 떨어지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. 지금까지 진드기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. 따뜻한 봄철 즐거운 산책하세요.